오늘은 1월 8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일하지 않고요, 의외의 방법으로 일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느냐 하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목자는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죠, 노동자. 날씨가 더워도 그리고 밤이 돼도 피곤해도 상관없이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다른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양을 늑대가 물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도둑들이 양을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보통 훔쳐갈 때 어디에 훔쳐갈까요? 낮에요? 아니요. 밤에, 밤 깊은 밤에, 새벽에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어쩌면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낮에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계속 불침번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심신이 굉장히 녹초가 되어 있고, 언제나 사람들보다 더 쉬지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목자 하는 일들을 싫어했고 기피했고 결국은 비천한 신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며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은 믿음이겠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다. 나중에 이 목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만 보신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들판에 있는데 바스락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모습이 아닌 천사가 등장을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 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안심을 시켜주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 다른 말로 복음, 구주가 나셨다라는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런데 가끔 신앙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 천국 못갈것 같아요. 라고 이 복음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지.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 복음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내게 은혜예요.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4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 앞에서 찬송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웅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기쁨을 주느냐 하면,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다. 이거예요. 땅에는 평화로다.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땅과 하늘은 너무도 격차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주가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평화로다. 평화를 준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기뻐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 두려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신앙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 일이 안 되니까 두려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니까 화가 나. 평화가 사라져. 평안함이 사라져. 복음이 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에게 감사를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과 평안함이, 평화로움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길 바라요. 세상의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평화가 다시 오는 거죠. 15절부터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를 선택하는가 여기 나와요. 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여러 명이 야, 저 천사 진짜냐 가짜냐 싸우지 않아요. 저 천사가 말해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싸우지 않아요. 말다툼하지 않아요. 토론하지 않아요. 토의하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지 않아요. 전부 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빨리 가서, 16절에 빨리 가서 누인 아기를 보자. 얼마나 순진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이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을 들려줘도 의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몇 번을 사인을 줘도 고민하지 않나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와 같은 이런 순진무구한 단순하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7절부터 20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보았어요. 누가 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베들레헴까지 갔다. 순종했죠. 믿음과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직접 목격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인류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자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래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 돼야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더니 은혜를 느꼈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증인이 된 거야.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최초의 증언자예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그 이후에 목자들의 삶의 내용이 나타나진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며 어쩌면 예수님이 성장하여 복음을 전한 곳마다 이 목자들은 제가 볼 때는 따라다녔을 것 같아. 우리가 천사가 말했던 그 예수님 봤잖아. 그 예수님이 저분이야. 따라다녔을 것 같아.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목자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기적을 볼 겁니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더 남았어. 뭡니까? 이 복음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으로써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처럼 단순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